자, 송도 국제도시 가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굉장히 발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작 그곳에 계신 주민분들은 교통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송도는 국제도시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그야말로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엠버스가, 즉 광역 급행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두개 노선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실하고 여의도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국토부 산하에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송도에 엠버스 두 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버스 회사들도 사람이 몰릴 때가 많고 또 이제 한가한 시간대에는 빈 버스로 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편리한 교통, 뭐 주민들의 숙원이 아닐 수 없는데 최근 기대를 가질 만한 소식이 그래도 전해졌습니다.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 GTX B노선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도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가 굉장히 좋은 도시죠. 그렇지만 송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교통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22분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GTX가 완공이 되면은 27분 정도로 단축되게 되니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문제는 예타를 통과했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 또 완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착공을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빨리 완료가 돼야 됩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열심히 협의를 해서 금년에 10억, 내년에 60억의 기본 계획 예산을 확보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까지 가능하면 내년 아니면 2021년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그러면은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7년에 완공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광역교통 계획을 더 빨리 실행해가지고 수도권에 사는 모든 분들이 30분 내에 다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GTX B노선도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 구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021년 이르면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M버스 그리고 제2외곽순환 도로 송도에서 또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통 문제 중에 두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교통, 도로, 철도, 항공 분야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GTX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GTX 말고 이제 송도를 남쪽에서 둘러싸면서 도는 도로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난 10년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좀 속도를 내 가지고 추진 중인데 이게 2019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례가 2030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교통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부분 개통을 해가지고 남항에서 송도 분기점 그리고 남송도에서 시와 나래 분기점 양 끝에 두 구간을 부분적으로 먼저 완공을 하면 중간에 있는 구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을 먼저 완공을 하면은 화물 차량이 그만큼 그쪽으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송도 국제도시를 당긴 화물 차량의 감소를 하고 또 마리나 신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송도가 앞서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도심으로서의 어떤 그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교통의 불편한 점 때문에 더 부각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사실 그 송도는 뭐 지역민들이 기대하기에 인천에서 이제 송도가 비교적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죠. 알려지면서 땅값이 이미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주변에도 이건 혜택이 주어지려면 이제 교통 문제 해결되고 역시 이런 집값 문제들이 변화를 가져올 텐데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GTX 비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송도 부동산 시장은 대형 호재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GTX 여기
인천대 입구로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천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집값이 무려 2천만 원 이상 지금 오른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송도의 최대 약점이었었죠. 이 교통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매수자 중심에서 매도자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매물이 자취를 감춰지고 좀 걷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네. 봅니다. 하지만은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이 좀 늦습니다. 2021년 말 내지는 2022년에 착공할 거고 예.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급등세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